알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요. 이름이 뭐야? 허이. 내가 누군지는 아나? 이름은 김정숙인데 누구게 내가? 대통령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색깔이 밑으로 가고 빨간 색깔이 위로 와. 이거가 한국의 깃발은 원래 이거는 하나 둘 셋은 이게 러시아 깃발의 색인데 한국은 여기에 파랑이 있어요. 그다음에 얼굴에 같이 밀어봐. 내가 제목만 건강하게 잘들 있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한국에 가서 많이 많이 기억할게요. 네, 이 러시아에서 고려인 이 아이들을 만난 장면인데 아이가 이름이 뭐야 이렇게 반말을 해서 굉장히 당황했을 만한데 잘 대처하실 것 같아요. 아, 잠깐 잠깐 3초간의 어색함이 들어요. 왜냐면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 반말을 하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고려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글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존칭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름이 뭐야? 영어로 하면 굉장히 What's your name인데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여사님이 잠깐 당황하시다가 나 김정숙인데 이렇게 김정숙, 얘기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화면을 보면요, 이게 김정숙 여사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저게. 네. 그러니까 저 대본 있는 것도 아니고 꾸미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장에 가서 즉석의 상황이 벌어져 굉장히 자연스럽고 친근함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만 저기서 이제 집중이 됐는데 사실 저기 나와 있는 아이들이 고려인 4세 뭐 이렇게 네. 후손들이잖아요.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들인데 일제 시대 때 그 이북에 북방부에 있다가 일제 수탈 때문에 연해주로 이사를 갔다가 네. 연해주에서도 또 소련 공산당한테 밀려가지고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정말 탄압의 역사를 굉장히 오래 겪었던 슬픈 우리 민족들인데요. 어쨌든 4세, 5세들 만나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이만큼 국위가 성장한 상황에서 저렇게 경유한 자리를 갖고 앞으로 뭔가 좀 더 관심을 보이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기 그 우스리스크라는 곳에 있거든요. 고려인 문화센터가. 예. 제가 한 두 달쯤 전에 저기를 갔다 왔는데 저게 원래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저 문화센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 입구에 이제 후원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 붙어 있는데 현직 뭐 국회의원들 이름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 전체적인 이제 고려인들의 어떤 역사를 잘 보여주는 역사관이고 아까 네. 이제 김정숙 차장 얘기한 대로 굉장히 우리 고려인들이 거기에서 소련에 의해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됐다가 다시 또 저쪽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또 일부 이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쭉 나와 있는 곳인데 굉장히 가서 읽다 보면은 어떤 우리 민족의 서름이랄까? 라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리여서 아마 격려했기 때문에 저분들로서도 대통령 부인이 저기에 와서 저런 같이 민요를 부르고 저런 행사를 가졌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숙 여사 저기 섞여 있으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누가 김정숙 여사인지. 그만큼 이렇게 동화돼서 하는 모습이 영부인으로서 굉장히 소탄한 모습을 국민들이 그래서 아마 굉장히 반기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건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뭐 동강 정책이든 이렇게 해서 나름 이제 경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초석을 다졌다 이런 평가도 좀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선족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한인들이.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는 사실 고려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국말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이제 대륙으로 진출한다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도 있고 경제협력이 좀 더 활성화될 경우에는 고려인들하고 같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센터를 방문한 것은 그런 차원에 대한 일종의 이제 포석을 까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모든 영부인들이 다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과 많이 비교가 되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었습니다.